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있어요. 지금 있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고양이랑 병아리 이모티콘으로 답해주세요. 우리가 누군지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버니즈 우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햄찌랑 하츠 이모티콘이랑 고양이 맞죠? 그거 하츠. 병아리도 귀여워. 이거 나 이 이모티콘이 좋더라. 웃는 고양이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무표정 고양이도 그 나름의 그게 있고 매력이 있고 웃는 고양이가 너무 약간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 스마일 감자 같이 생겼다니까. 귀여워. 진짜 스마일 감자 고양이 같이 생겼어. 스마일 감자 하면 혜인인데. 맞아. 슬리뱅. 어제 우리를 만난 버니즈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은데. 슬릭백. 무슨 뜻이지? 글쎄. 누구 만든 사람의 이름인가? 슬릭백. 아, 우리 ASMR. 소리 크게 안 내도 되죠? 저 ASMR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모든 ASMR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영상만 좋아하는데 저 약간 비누 ASMR도 좋아해요. 비누? 근데 비누가 또 그렇게 비누 ASMR 치면 너무 많이 나오고 제 스타일이 아닌 것들도 되게 많아서 좀 되게 꾸덕한 비누 ASMR 좋아해요. 아 약간 이렇게 자르는데 아. 그게 너무 딱딱한 비누면 너무 치락 소리가 나서 너무 약간 귀에 꽂힐 때가 있어. 그러니까 손 소독하는 ASMR. 이거 소리 들리시나요? 원래 손톱 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뭐 하는 거죠? ASMR이요. 혜인 건강은 어때요? 아직 영어가 더 편해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국어로 써줘서 고마워요. 저 건강도? 저 아주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살짝 졸려요. 어제 약간 되게 비지하게 하루를 살았어요. 아닌데 중학생인데 제 나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 것 같아. 마이 무표정 is 원래 이래. 아까 이 말 했는데. 맞아요. 이거 이코님콜 틀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그거였어요. 정말 그 명언. 나만의 명언. 신기하네. 자꾸 누구지? 혜인이 초딩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딩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초등학생.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뭐... 아 이거 아니... 고양이가 그르릉대는 ASMR 들어봐? 찾아볼래. 귀여워. 아 그 약간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처음 들어본 ASMR인데. 뭐지? 찾아봐야겠어. 고양이 그르릉의 ASMR. 토끼가 야채 먹는 거는 본 적 있어요. 너무 귀여운데. 그거 봤잖아요. 거북이. 누가 보여줬어? 한이 언니가 보여줬어. 한이 언니가 맨날 옛날 연습생 때 틀어놨잖아요. 거북이 ASMR. 그거 거북이도 그 이렇게 씹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토끼도 진짜 귀엽던데. 고양이 그르릉 ASMR. 고양이 몸에서 그릉그릉 하는 소리가 나요. 갑자기 가르릉 하는 소리는 맞아, 고양이 토끼 딸기 먹방. 토끼? 그거 아, 봤지? 나 몰라. 네? 모른다고? 이거는 모르면 안 되지. 혜인이 너무 귀여워. 고마워요. 근데 나 귀여워요? 햄스터니까. 어디가 귀여워요? 햄스터라서. 고마워요. 혜인, I have a friend that looks a lot like you. 너무 귀여워. 저 팔 봐봐. 뒤에 뭐야? 뒤에 왜? 지금 저희가 토끼 딸기 먹방 방금 봤거든요. 진짜 귀여워요. 진짜 귀엽다. 혜린아 이거 읽어줘요. 혜린아 한 번만 읽어주면 최고의 하루가 될 것 같아. 오늘 지금 6시 42분이니까 오늘 하루가 끝날 때까지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대충 한 6시간. 이걸 왜 내가 손가락으로 썼지? 이렇게 쉬운 걸. 5시간? 5시간 정도 아주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겠네요. 겨울이 다가와서 그런지 밤이 빨리 어두워진. 아니, 맞아요. 그 어두워진대요, 빨리. 말하고 싶다.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되나? 안 하는 게 좋겠지. 혜인 사랑해라는 단어로 가르쳐 줄게. 그건 잠깐 내가 모르는 거라 읽을 수 없어. 모르는 단어는 혹시 몰라서 읽을 수 없어. 혜린이랑 혜인이랑 혜린이의 제일 좋아하는 동물. 사실 동물은 거의 다 뭐 뭔가 딱히 뭐 안 좋아하는 동물은 없어서. 저 동물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동물은 사실 다 좋은 것 같아. 혜리나, 혜이나 가장 좋아하는 최애템. 최근? 뭐지? 최근 최애템? 어? 네, 저 있어요. 저 얼마 전에 민지 언니가 선물 줬는데 가방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엄청 컴팩트한 사이즈에 엄청 많이 들어가고 수납 공간도 짱 많아서 약간 그거예요.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무슨 텐트 있는데 들어가면 진짜 커지는 그런 텐트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왜 가지고 다니는지. 드론 대회? 재밌겠다, 드론 대회. 어려울 것 같아. 혜린이, 너 슬릭백 쳐줘. 나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도저히. 근데 슬릭? 우리 그거 화장품 ASMR.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아까 초등학생 같다 그런 건가? 아니. 그게 우리 힐링하는 방법. 유. 우리만의 힐링하는 방법. 오. 괜찮은데? 우리만 괜찮은 거 아니야 지금? 괜찮아. 아까부터 자꾸 입은 괜찮아 영어로 쓰고 있어. 귀여워. 그거 아닌가? 괜찮아. 괜찮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 한이 언니가 좋아하는 밈? 짤? 아니 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줄어. 어,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어, 이거 좋다. 와. 시끄럽대. 소리 너무 이상하대.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 할게요. 죄송해요. 안 하겠습니다. 고막을 잃었대. 고막을 잃었대. 크게 들리나 봐. 괜찮아? 버니즈? 소리를 좀 줄여. 우리가 약간 뒤로 갈까? 아니야, 더 해줘래. 어, 한 3분의 5분의 아, 뭘? 오늘 약간 뇌가 말랑말랑. 절반보다 좀 더 많은 버니즈가 좋아하고 있고 그 중에 조금 버니즈들이 좀 싫어하고 있어. ASMR 어떻게 할까요? 아직 좀 더 남아있는데 화장품이 좀 더 해볼게요.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어? 나왔다. 안 돼. 이제 없네. 목상하려고 하니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약간 소리 이상한데? 이제 없어. 이거 약봉지. 어, 비염이 있거든요. 가끔 TMI. 어, 아까 TMI였죠? 그렇게 뭐 있었는데. 고막 단련. 이름 귀엽다. 하지 마요, 제발. 알았어요, 안 할게요. 저 상처받았어. 이제 할 게 없어,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시지? 버니즈분들? 뭐 하고 계시죠, 버니즈분들? 누워 있대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아, 일요일이네? 나 월요일인 줄 알았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 나, 네, 항상 요일은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 좀 주일이야. 편지들 다 받았어? 편지 너무 좋아. 집에 빼빼로 100개 있대요. 어떡해요? 그거 언제 먹어요? 그거 언제 먹어? 뭔가 나눠주나? 귀여워, 버니즈. 빼빼로 수집간가 봐. 일주일이면 가능하대요. 어떻게 하루에 몇 개? 아, 근데 생각보다 빨리 먹을 수도 있겠다. 빼빼로 좋아하면. 한 15개 정도 먹으면. 아니야. 많이 먹는 거 좋아. 귀여워. 많이 먹고 힘내요, 버니즈. 아, 수능 공부 너무 힘들었는데 포닝클 와서 너무 기분 좋아졌대요. 다행이다. 우리가 뭔가 버니즈가 우리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행이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나도 그래. 히. 나는 항상 우울할 때면 뉴진스를 봐. 귀여워. 혜린이 좋은 점 세 가지 제가 말해볼게요. 아, 혜인이가 말하는 건가?
첫 번째. 킵캄. 킵캄임. 늘. 그게 뭐지? 늘 뭔가 캄한 걸 유지해. 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 뭔가 그냥 성격이 너무 좋아. 뭐라 그랬지? 약간 기복이 없다고 해야 되나? 감정 기복이? 그게 킵캄 아니야? 그게 다 똑같긴 한데 나랑 비슷하긴 해. 아, 나 뭐라 너무 다른데? 나랑 너무 다르긴 해. 그래서 나 좀 더 좋아. 아, 원래 약간 반대인 사람이 그거 그런 말 원래. 있잖아. 이상형도 아, 좀... 그렇고. 근데 이상형은 강혜빈 언니예요. 아무튼 그 되게 킵캄하고 늘 뭔가 감정 기복이 없고 세 번째는 뭔가 안 보이는 데서 늘 열심히 하고 있어.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저희 포닝 콜. 나 좀 나 옛날에 누구랑 통화할 때 지금 뭐 해? 말하고 물어보면 전화하는데 하고 옛날 대답하고 얼굴 보고 싶대.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또 버니즈 뭐 하고 있어 하면 똑같을 것 같아. 나는 나갈래. 잘 가요 버니즈. 간다 그러니까 인사해 준다는데. 뭘 봤어? 에이. 에이나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 무슨 편이 제일?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해리포터를 진짜 50번 정도 봤어요. 마법사의 돌을. 아, 1편. 전 그거 진짜 좋아해요. 나도 많이 봤어. 그게 제일 재밌어요. 진짜 거짓말 하나 없이 많이 봤어요. 작은데? 난 100번 봤어? 갑자기 승부욕 올라오는데 이거? 승부욕 들어. 혜인아 뭐 하고 있어 하면 계속 해리포터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어. 자 해리포터 봐야 돼요. 자 버니즈 이길 거예요. 막 이러면서. 5초만 사귀자. 1, 2, 3, 4, 5 끝. 사귀었는데 뭐 한 게 없네. 얼굴도 못 봤어. 남은 멤버 뭐 하고 있어? 지금 언니들은 할 일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귀지 마. 이제 전여친이라고 하잖아. 되게 현실적이다. 뭔가 INFP일 것 같지 않아요? 저거 쓰신 분? 뭔가 되게 끝 뒤에까지 생각하는 막내지는 할 일 대팽개치고 노는 중? 크크크크. 아니에요. 버니즈랑 소통하는 게 저희의 할 일 중 일부죠. 그쵸? 맞죠. 우리는 일이다? 아니야. 일 아니야. 일 아니야. 오해야. 오해. That's 오해, bunnies. We love you guys. 아니야. 오해야. 아유. 버니즈 아니에요. 이제 그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내일 월요일이야. 맞아요. 내일 힘내요. 월요일 우리도 화이팅. 모두 화이팅. 방금 제가 어떤 댓글을 봤는데요. 그럼 이분이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가셔야 되지 않아요? 그럼 읽을까요? 그래. 이 댓글 언니가 읽어줘. 이 댓글 읽으면 공부하러 갈게.
바이바이. 잘해요. 화이팅. 하트 눌러줄게요. 하트를 받아라, 버니즈. 받아라. 근데 이거 우리에 누르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R&B랑 보사노바 중에 뭐가 좋아? 아니, 언니 뭐가 보사노바 좋아? 아니야, 혜인이는? 맞아. 나는 근데, 아, 근데 약간 이게 R&B도 약간 뭐 섞여 있는? 아, 약간 어. 아, 근데 보사노바인 거. 그치? 나 혜인이는 솔직히 보사노바를 이길 수 없어. 그리고 나는 근데 언니는... 나는 둘은 비슷해. 두 개는 R&B랑 보사노바 뭔가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그 두 개의 장르의 노래들이 그 농도가 비슷해. 언니는 힙한 노래 좋아하잖아요. 힙한 노래. 아니 제가 어제 힙합 노래라고 잘못 들은 거예요. 근데 언니가 아니야 힙 뭐 해가지고 힙한 노래가 뭔지 저는 약간 잘 모르겠어. 혜인이도 혜인이 한 번 들을 땐 계속 듣지 않아? 어떤 건데? 어떤 날 막 이어폰인데 심지어 그 줄 이어폰에서 새어나올 정도로 크게 듣고 있었어. 아, 힙합. 아 약간 근데 힙합은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들어요. 약간 힘들거나 할 때 약간 각성이 필요할 때 힙한 노래를 들으면서 힙합 병아리 약간 이렇게 내적으로 혜인이의 각성제. 맞아요. 그렇습니다. 곧 있으면 7시가 돼요. 그러네. 힘들 때 하이보이를 들으신다고요? 난 힘들 때 하이보이를 듣지. 유진수 최애곡. 혜인아 윙크해줘. 우리 같이 윙크해볼까? 하나 둘 셋. 했어. 이쁘다 윙크 누구야? 뭐야? 왜 여기 있어 지금? 뭐야 어디 있어? 저도 했어요. 아 귀여워. 버니즈 어 버니즈 우리가 여기 댓글에 뭐 버니즈한테 해주면 좋겠는 거 여기다 쓰면 버니즈가 해주는 거 어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있지? 어, 베니즈 뭐야? 버니즈 뭘까요? 어 이분 누구야? 이분 누구야? 다 나가달래. 다 나가줘. 안돼 나가지마. 다 버니즈. 버니즈 박수 쳐줘. 보냈어요. 이 댓글 읽으면 어 다들 아 귀여워. 이모티콘으로 하고 있어. 또 뭐 할까요? 뭐 어떤 거? 혈액순환 엄청 된다 얘들아. 물 마셔줘. 버니즈 이거 보면 물 마셔줘. 왜 이래? 방금 어 아직 아직 우리가 보내면 아직 어 보냈어요. 오 보내자마자 바로 보내셨어. 꿀꺽. 워터. 인사해줘. 아니야 뻔해. 뭘까? 이게 웃긴 거. 어 버니즈 한 바퀴 돌고 앞으로 한 발짝 갔다가 뒤로 가가지고 막 그런 거 같아. 간호에 혜린이 언니가 쓰고 있어요.
후렴 후렴 짧게 쳐줘 후렴 노래 부르면서 아 이거 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독서실 같은 데 있으면 이거 혼자 하면 진짜 웃겨 보이겠다 어머머 갑자기 헷갈리네 저 하고 이렇게? 쳐주라 이렇게 할까? 어 좋다 유니크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맞아요 혜리나 그건 어려울 것 같아 좀 불가 이혜인 이상하다 아니 혜린이 언니가 썼어 혜린이 언니가 부모님이랑 같이 있대 어 부모님 앞에서 너희들이 해주신다면 안 해주셔도 돼요 아니 힘들면 안 해도 돼 맞아 약간 그런 근데 상황이 안 다 된다면. 힘드실 것 같아 우리 집 강아지가 쳐다본대 아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인님 갑자기 왜 저러시지 그냥 보냈어요 어두워 오디션 본대요 파이팅 막내 팟캐스트 저희 요즘 말 줄이는 거 약간 오늘 약간 습관 됐어 막내 팟캐스트 막팟 나는 아직 재밌어 헤이 내리나 난 너희가 보인다 내일 운전면허 시험 근데 아이디 되게 귀여우시다 누구? 다들 어! 귀엽다 우리도 아이디 만들자 아 좋다 여기다 아 그거 바꾸면 안 되나? 우리가 그 프로필 이름 지금 여기서 못 바꿔 아 지금 못 바꾸는데 되게 귀여우신 분들 많으시다 약간 장명 센스가 엄청난데 맞아요 그럼 버니즈가 추천해주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우리가 바꾸면 어때요? 근데 어떻게 골라? 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다 마음에 들면 어떡해 이게 무슨 뜻이야? 몰라 지존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야? 귀여워 어? 햄스터? 이미 있는데? 이미 했는데? 왜? 헐 뭔데? 무슨 뜻인데? 지존을 몰라? 지존을 몰라서 헐이라고 한 거야 몰라 미안 저 약간 유행이에요 나도 모르는데 이해 인간인가? 오 귀엽다 오. 아, 유행 아니래. 아, 옛날 단어래. 아, 옛날 유행어. 아, 근데 그냥 한국어로 지존이 아니라 어떻게 써 있었냐면, 약간... 영어 지에다가 이 하고 존이 써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네네, 이렇게. Z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 2000년대 거래. 이상한 나라의 햄스터. 아, 장단식을 쓴 거. 왜 이렇게 써놔서 최근 건 줄 알았어요. 지존혜린 123. 뭐 뭔가 약간 그 약간 옛날 사이트 같은 데 있을 것 같은 이름이다. 귀여워. 이해 완료. 헉!
좋다. 이거다. 이해 완료인. 완전 귀여워. 완전 마음에 들어. 이제 혜린이 언니, 혜린이 언니 아, 이름 정해주세요, 여러분. 난 내 이름 뭔가 어려워. 오드리했단. 나 이해 완료 너무 귀여운데? 써놔야지. 어, 왜 인이야? 인도 있었어. 근데 이해 완료가 더 아, 귀여운 오케이. 것 같아. 인 뺄게요. 인 뗍니다. 인 뜹니다. 강냥콩 귀여워. 잠깐만, 나 엄청 많았어. 우리가 이거 쓰는 동에 잠깐만. 난 강해. 안녕하세요 혜린. 왜 안녕하세요 혜린이지? 아, 이분 그냥 쓴 건가? Strong Sound Bean. 아 귀여워. 뭐 혜린. 강냥콩 귀엽다. 강달리는 뭐예요? 아유. 최강정설 강혜린. 강혜가 떠오른다. 혜린 포토. 강혜도지. 강혜린. 이거 약간 민, 한이 언니가 쓸 것 같은데. 나는 파마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강개구. 강냥콩 귀엽지 않아? 슈레딩거에 언니가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찾아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 신기하네. 아 뭐가 있을까? 혜린님 강마토. 강마토 귀여운데? 강마토하고 그 웃는 고양이. 신중한 혜린이었네. 약간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난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어? 냥이는 못 참지? 별로야? 아, 맘에 안. 아니, 근데 약간 언니 같진 않아. 얘가 나 같아, 약간. 혜린이는 못 참지. 약간 이거는 마음에 말이 되는데. 중독성이 강혜린. 근데 이거 언니가 쓰면 조금. 산신령 강혜린. 산신령이 왜 나오죠? 혜린곡 이거는 그 민구링 이런 거 아니에요? 강혜린 딩동이래. 강혜린 유치원 이름 같아. 강혜린 딩 강혜린 딩동. 이해 완료. 저장해놨다. 혜린 누나 이뻐요? 마음에 드는데? 혜린, 혜린. 혜린 케인. 혜린 케인? 오, 귀엽다. 귀엽네, 저거 시크하다, 저거. 케이 혜린. 혜린 로시. 아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니까. 점점 뭐에 뭐 이렇게 물건에 제 이름이 붙고 있어요. 아 맞다. 저 언니 브이로그 봤잖아요. 너무 귀엽잖아. 응? 보는 내내 힐링됐어 진짜. 응? 그냥 보고 있는데 웃음이 막 나오는 거 뭔지 알아요? 솔직히 응? 진짜 뭔가 별 내용이 없었거든? 맞아, 나 내용이 근데 없었어. 진짜 막 아이폰에 대고 아, 모르는 척해줘요 어머니. 핸드폰에 대고 막 후 보는 거랑 막 혼자 부끄러워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혼자 부끄러워하고 막
그 길거리에서 너무 귀여운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아 진짜 너무 귀여웠어. 나 한이 언니 거 브이로그 볼 때 너무 귀여운데. 아, 그 너무 귀여워. 그 존재 자체가 귀여워. 맞아. 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카메라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귀여워. 맞아. 뭔가 하려고 하는.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나 틀래. 혜린이 브이로그. 안 돼. 여기 큰 화면이거든요 지금. 꿋꿋이 이렇게 이름을 보내주고 계신 머니즈분들이 계세요. 귀여워. 혜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 뭔가야 뭔가 랩 같은데 뭔가 라인이 뭐지? 있어. 좋아하는 조합. 혜린이 제가 일단 후보는 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명 스타일. 렛츠 기린은 뭐야? 렛츠 기린? 누구 거야 이거? 기린? 해피캣! 해피캣은 해피캣! 그냥 해피캣이잖아. 해피캣! 나는 해피캣. 이제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샤이캣. 혜인이가 요즘 빠진 거 있어요? 뭐에 빠진 뭔가 뭐든지.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약간 없는 것 같아. 언니는요? 그냥 노래 찾는 거. 그것도... 나한테 빠졌대. 맞아. 맞아. 너한테 빠졌어, 버니즈. 근데 늘 빠져있어, 버니즈한테. 사랑해. 혜인이 부족에 끼어서 살고 싶대. 근데 제가 부족에 그렇게 깊진 않아요. 웃을 때 생기잖아요? 볼살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 순 없을 거예요. 이게 좀 좁아요, 여기. 거기 내 자리야. 거기 내 자리야. 나 왼쪽밖에 없는데. 나 오른쪽은 없어. 강령캣. 귀여워. 곧 크리스마스. 아, 나 빨리 눈 오면 좋겠어. 안 돼. 아, 나 눈 오면 막 행복해져. 기분이 왜? 좋아. 그래? 나는 겨울이 더 좋아. 난 여름이 더 좋아. 화이팅. 강보카도. 아? 강한 아보카도인 거지, 언니는. 누가 두드려도 부서지도 않는 그런 잘리지 않는 그런 강한 아보카도. 이제 곧 디토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구. 디토의 계절? 뭔가 마음에 드는데? 디토의 계절. 디토의 계절. 눈오리 만들어 봤어? 안 만들어 봤어요. 아니요. 만들어 보고 싶어요. 겨울에 하고 싶은 거예요? 저 겨울에 잖아요. 엄청 따뜻한 목욕탕이나 엄청 따뜻한 사우나에 좋겠다. 들어가서 막 이렇게 춥게 다 하루 다 끝내고 들어가서 이렇게 쉬고 싶어. 언니들이랑 다 같이 가보고 싶어. 캐롤. 나 캐롤 좋아.
너네 혼혈이야 한국과 천국. 언니는요? 응? 겨울에 하고 싶은 거 없어? 뭔 겨울에 딱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언니 왠지 이거 아닐까? 난 그냥 뭔가 따뜻하면 될 것 같아. 춥지만 않으면 돼. 추우기에 너무 힘들어. 너무 추워. 일어났을 때 추운 게 제일. 아, 못 일어나겠어. 어. 혜린 씨, 배경 좀 한 번만 더 만들어주세요. 전에 것도 너무 잘 쓰고 있지만 새로운 것도 보고 싶대요. 근데 제가 그 아직 아이디어가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만 하면 약간 계속 돌려쓰기처럼 될 것 같아서. 그 고양이 그림. 혜린 혜인아 호그와트 입학 장으면 어떻게 할까? 가야죠. 당장 가야 돼. 나를 불러줘? 나 가서 해리포터 볼 거야. 해리포터 실물 영접. 나 너무 세계관에 빠져있는 사람 같아 지금. 실물 영접. 아보카도 넣지. 오, 아이디어 줬어. 어디다 넣어? 그림에. 아. 아보카도 이렇게 그리고 거기 안에 이렇게 얼굴이 아보카도 탈을 쓴 모양인 거지. 페인 마이 해피니스. 비싸다. 가가가가 쿵쿵쿵쿵 가가가가 에이 This is what you came for, but 아직도 이름 아이디어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저 요즘 무서운 거에 빠져 있어요. 아, 난 안 돼. 사실 제가 무서운 걸 원래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평소에 약간 평소에는 별로 안 보다가 무서운 거에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항상 여름 다가올 때 진짜 신기하게 여름 다가올 때 지금 빠지더라고요. 여름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원래는 여름 다가올 때 빠져서 여름 끝날 때쯤 또 안 보는데 근데 그게 쭉 이어져 왔어. 이번에는. 근데 또 제가 공포 영화를 좋아하진 않아요. 영화는 안 좋아하고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공포 드라마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네 그런 거는 별로. 아, 난 무서운 게 너무 싫어. 근데 무서운 얘기 해주자. 우리 어때? 우리 무서운 얘기가 없어. 우리 뭔가가 없었어. 맞아. 얘들아 뒤에 버니즈 뒤에 조심하세요. 버니즈 오늘 잘 때 발을 누가 잡아당길 수도 있어요. 이불 발끝까지 꼭 벽인데라고 하셔도 무조건 벽이라고 뒤에 나오지 않는 법이 있진 않잖아요. 뒤에서 벽 안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뒤에 블루북 있대. 블루북 아, 있으신 진짜? 분은 괜찮아요. 뒤에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뭐야 그건. 블루북은 괜찮아. 혜인이 포스터 있대. 그것도 괜찮아요. 맞아요. 혜인이 포스터는 나올 수 없어요. 그곳에서. 맞다. 부적 오늘... 맞아 맞아요. 저희가 엄청 좀 먼 나라에서 무대를 했거든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그 산옥이 아닌데 무대가 오늘 영상이 나와요. 버니즈 확인해 주세요. 혜인이가 나와주지는 않나요? 그럴 수도 벽에서 있어요. 벽에서 제가 나오면 저는 그러면 뭐죠? 소름.
이따 볼 거야. 치킨 뜯으면서. 좋다, 치킨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정해줄까? 무슨 치킨? 안 돼. 나 못해 장을. 나 치킨 네? 몰라. 나 알아. 나 그냥 후라이드가 날 것 같아. 아. 왜냐면 뭘 보면서 먹기에는 후라이드가 날 것 같아. 아니면 반반 치킨. 반반이 낫지 않아? 반반이 낫겠다. 반반으로 가자 그럼. 오케이. 집에 너겟 100개 있대요. 와우, 냉동 와우. 그건가? 순살이랑 뼈. 전 뼈요. 나는 잘 모르겠어. 네, 순살은 약간 달라 뭔가. 아 근데 다르긴 하더라. 식감도 좀 다르. 식감만 똑같고 뼈가 뼈만 없는 거면 괜찮은데 그냥 뼈가 좀. 순살이 편하긴 하죠. 편하긴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겨울이라 그거 진짜 많이 나오겠다. 팥붕, 슈붕. 난 고붕. 고구마 먹방. 나 근데 고구마 먹방 기억이 안 나. 무슨 맛이었는지. 약간 고구마 무스. 근데 팥이 가장 맛있긴 해. 근데 팥에 질렸을 때 이제. 붕어빵 초심인데. 초심. 아니야, 안 잃은 붕어빵도 있어요. 맞아. 맛이 많아지는 거는 진화하고 있는 거야. 고구마가. 아, 뭐래. 붕어빵이. 피자 붕어빵 좋대요. 안 먹어봤어? 나는 아니야. 약간, 안 먹어봤는데, 약간 그런 식사류 빵. 흔히, 그 혜인이가 말하는 식사류 뭔가 빵 같은 거. 안 좋아하는. 저 어릴 때 식사류 빵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말했었는데. 그 소세지 빵을 진짜 학교 끝나고 진짜 많이 먹었어. 난 식빵 좋아해. 식빵. 식빵이 진짜 맛있는 식빵 사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부드러워. 식빵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식빵이 너무 맛있어, 정말. 밤식빵. 그거 너무 그 맛있어. 밤식빵! 방금 언니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조금 쭈그려 있다가 밤식빵 하면서 뿅 하고 튀어나왔어요. 식빵. 밤식빵 맛있어. 맞아, 우유 찍어 먹으면 맛있지. 버니즈. 정말 좋다. 어? 왕밤빵 왕밤빵. 우리 벌써 49분이나 했어요. 이제 버니즈를 놓아줄 때가 됐어. 고구마에 김치 어때? 아, 너무 먹어본 좋죠? 적 없어. 나 진짜 좋아해. 안 찍어 먹어도 맛있죠. 그쵸. 만약에 잼을 더 난... 있는, 더 잼 있는. 왜? 그거 되게 많이 하잖아. 나 이거 너무 좋아. 뭔가 이렇게 말해놓고 뜸들였다가 생각나서 잼 있는, 딸기잼보다 더 있는.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귀여워. 만약에 잼을 발라 먹어야 한다면 어떤 잼을 발라 드실 거죠, 버니즈? 딸기잼이 맞네요. 맞아, 근본이지. 딸기잼. 약간 붕어빵 중에서는 팥붕이 근본이고 잼 중에서는 딸기잼. 크림치즈래. 땅콩버터잼. 아, 카야잼도 있었어. 카야잼 진짜 맛있죠. 제가 어렸을 때 카야잼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새로 생긴 카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카야버터 토스트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엄마랑 같이 여기를 와야겠다. 엄마 데리고 와야지 여기. 막 이러면서 같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분 아까 뭐 말했었는데. 마늘? 마늘을 식빵에 발라먹는 거. 아무튼 버니즈 이제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버니즈 안녕.
같이 들어주셔서 그리고 감사해요. 댓글 같이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오늘 내일 월요일도 화이팅. 맞아, 화이팅, 팅팅. 좋은 밤 자요. 좋은 밤 자요. 좋은 밤 보내요. 화이팅, 팅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팅팅.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는데. 우당탕주의 업그레이드 버전. 화이팅, 팅팅. 화이팅, 팅팅. 화이팅, 팅팅. 오케이.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팅팅. 안녕.